순천향병원,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있는 바우하우스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전용 47평, 방 4개, 욕실 2개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렌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실에 보이는 여기는 현관, 현관에서 보이는 지금 정면 모습이고요. 여기에 좌우로 신발장, 신발 수납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실의 오른쪽으로 들어온 바로 거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넓은 들이섬 바닥으로 된 거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TV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맞은편 이 모습인데요. 여기 테라스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뭐 직접 즐기실 수도 있고, 앞에 보이는 그런 주택들과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광도 지금 날씨가 흐린 편인데 굉장히 좋고요. 지금 거실에서 지금 반대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곳은 다이닝 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 안쪽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까이 있는 방이랑 마스터룸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도 적지 않은 공간인데, 여기도 지금 거실과 이어지는 베란다가 그대로 있고, 여기도 통유리로 되어 있는 창이 있어서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이렇게 이어지는 복도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꽤 이쁘게 꾸며놔서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꽤 많아서 옷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욕조와 샤워부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지금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완전 독립된 공간을 하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오시면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왼쪽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방 가장 필요한 뭐 오븐이라든지 아니면 식기 세척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빌트인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4구짜리 가스레인지와 이 아일랜드 식탁에 1구짜리 전기 쿡탑도 있고, 냉장고, 식기 세척기 이런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안쪽에는 메이드룸 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메이드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식자재 창고 아니면 뭐 자녀들 방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꽤 넓어서 활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주방에서 나오시면 이제 반대편 이제 주택가들이 보이는 이 곳이 보이고, 여기에 베란다가 있는데요. 이 베란다가 다용도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서브 보조 주방으로 가스레인지 2개, 후드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랑 건조기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여기도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 간격이 꽤 있기 때문에 전혀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 창고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게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오시면 저희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 작은 방에서도 외부 전경 이런 것들은 다 거실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작은 수납 서랍장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서 여기는 독립된 공간처럼 사용이 가능하시고, 여기도 샤워 부스나 변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현관문 앞에 제일 오자마자 일단 방인데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빌트인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침대나 책상 이런 것들 놓고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총 방 두 개, 욕실 방 네 개, 욕실 두 개인 파워하우스 내부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